어제 가장 궁금했던 게 이거였죠. 오후장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들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반등을 이용해서 좀 팔아야 되나? 고민이 됐을 때, 이 시간 여인수 전문가가 상반기를 호령한 AI 관련된 종목군들은 주후반에 반등하면 조금은 정리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힌트를 충분히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장에 좀 피해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어떤 부분들 조금 바뀌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네. 오늘장 FOMC 결과도 나왔고요. 시장 계속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장 가장 큰 특징 뭐라고 보시나요? 네. 가장 큰 특징은 미국 시장 구도대로 정확하게 가지 못하는 한국 증시. 예, 수급의 이해가 제일 크게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 요기 방송을 들으신 분들 경험은 많으신 분도 계실 건데,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은 가장 큰 손실이 나는 구간이 있을 때가 가끔씩 있죠. 그때는 주로 지나 돌이켜 보면은 확신에 차 있을 때가 손실이 제일 많이 납니다. 네, 확신에 찼으면 수급도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네, 수급과는 별개로 확신만 가져서는 안 되는 게 지금 24년 한국 증시 같아요. 일단은 물론 제가 삼성전자의 시간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저도 삼성전자를 매우 좋게 봅니다. 네, 근데 단기는 오늘 미국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빠지고 엔비디아가 12% 올라가고, 네,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당기는 수급 결이 오늘 미국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엔비디아를 몇천주 샀다 이런 뉴스도 전해졌었어요, 실은요. 지금 바이든 정부 때 향유했던 요 대표 업종이 AI 업종이고, 예, 네, 지금 전기차와 관련된 업종들이죠. 요게 대선 앞두고 아직은 불확실성이 더 크게 드리워졌기 때문에 바로 가지는 못해요. 예, 바로 가지 못할까. 제가 삼성전자의 시가는 이번 말에는 8만 5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팔아주셨다면은, 제가 8월 중순 넘어 하순 기점에서는 다시 제가 타점을 잡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빅테크 갈때 별로 간 것도 없어요, 이거. 엔비디아의 10분의 1도 못 갔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본업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제가 3분기도 실적은 상당히 잘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는 수급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은 전망보다는 수급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지금 제가 지난 주초부터 엔화에 대한 이야기도 실은 많이 했는데, 지금 일본 증시입니다, 이게. 일본 증시가, 네, 오늘 3% 가까이 급락이 일어났죠. 간단합니다. 환율이, 이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제 환율입니다. 인상하고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그 엔캐리 쪽에 매도 자산들은 좀 1달러가 됐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엔저 효과로 향유했던 니케이 지수가 계속 요게 외국인들이 이러면 안 머뭅니다. 빠져나올 거예요. 다행스럽게 엔캐리, 일본에서 빠져놓은 자금들이 오늘 외국인 매수 한 3천억 정도 잡히죠. 요거가 있다고 오늘 아침에 제가 전달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한국장 대표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수급 뉴스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수급이에요. 제도상의 문제가 수급을 크게 깼듯이 새로운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단 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하시라 했죠. 무엇을 사겠습니까? 들어와가지고. 큰 주식을 한다는 거예요. 중소형주보다는 큰 걸 한다는 거예요. 바이오를 해도 큰 걸 알 거고, 2차 전지를 해도 큰 걸 알 거고, 그런 흐름인데 오늘은 실은 외국인들이 어제 삼성전자 산다고 변동성을 일으켰던 방산주를 시장 수급이 그냥 바로 갖다 붙여버렸죠. 어제 장대 연봉이면은 10명 중에 9명은 요 모양을 보고 이제 끝났겠구나 싶을 겁니다. 네, 그렇지가 않죠. 네, 이런 흐름이 결국 단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선과 방산이. 지금 현대로템도 조금 저도 쉬어갈 수도 있다 판단했는데 오늘 외국계가 이렇게 감아버리죠. 네, 이 업종을 저평가로 보고 싸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흐름이고. 조선주도 지금 가격 이격은 사실 벌어져 있습니다. 벌어져 있어도 오늘 조금 삼성전자가 세트라면 조선주가 빠졌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죠. 그 예상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들어가고 싶어 하고, 미포도 12만 원 되면 언제든지 팔게 해준다. 일단은 제가 차익매도 충분했으면 조금 추이를 보는데, 다만 조정 압박은 두 업종 다 여전히 기회 같아요. 오늘은 조선주 중에 가장 못 갔던 게 이게 하나 오션이었거든요. 오션이, 네, 신규 자금이 들어오면서 배팅합니다. 상반기는 이게 실적이 안 좋았어요. HD 현대그룹보다.
하반기는 좀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좀 있고. 제가 어제 조정을 이용해서 바이오 시밀라나 바이오도 대표 주자들을 좀 사야 된다 했는데 그 이야기하고 셀트리오는 뭐 오늘 플러스 나다가 5까지 내줄 것 같고 모양이 이제 꼬리 달면 일반인들이 주로 경계하죠 모양 보고 네 이번 조정을 이제 기회로 활용하시는 건 제가 아직 변함없고요 네 그 다음에 알테오저는 뭐 이거는 이제 다수의 일반에게는 관상용 주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예 실전에서도 이번 조정 또한 기회라 했습니다 신고가내고 네, 지금 이제 32만 원백으로 넘어가는데 어제 제가 미결제 약정 수량 코스닥 저 옵션 구조를 딱 보니까 청산이 되고 코스닥이 시총 플레이가 한번 나올 것 같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 플레이가 나오면은 2차 전지 섹터에 오늘 한번 17만 원 초까지 두들겨 맞고 내려왔던 에코프로 BM도 한번은 연동될 수는 있겠구나 싶습니다. 아직은 갇혀 있는데 그래도 과락은 이제 좀 메우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 오히려 2차 전지는 전략 후광, 반도체가 전강 후약이에요. 네, 어제 제가 예측한 모델대로 가려고 하죠, 장이, 그죠? 네, 근데 다수는 오늘 10명 중에 9명은 이제 본격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에 좀 많이 빠졌던 AI주가, 물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두루두루 잘 팔게 주는 게. 근데 참 수급망은 한국 정신은 고르지 못하다는 거,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특징이라 봐야 되겠고. 그리고 조선 방산 바이오 업종은 살아있다 봐야 돼요. 다만 뭐 접근은 항상 눌림목에서 접근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고 바이오 제약주들도 최근에 뭐 조정을 주다가 또 다시 치는 주가가 이렇게 나오죠. 리가캠도 시총 플레이에 포함될 것 같고 지난달까지 시세 엄청 났는데 보로노이도 이게 호재가 있어서 그래요. 그냥 이게 그냥 우습게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좀 주중에 한번 잠깐씩 언급했던 퓨처캠도 그렇고 네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캡트로드 소화가 끝나면 제가 우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오늘 또 제가 수출입 데이터가 1일 날 나오는 겁니다. 1, 10일, 20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오늘 나왔고, 최근에 뭐 실적은 실리콘2는 뭐 확실하다 이야기는 덜 했는데, 오늘 요게도 이번 조정 요게 또 4만 7천 대까지는 또 주고 갑니다. 네. 이달 초 중순 기점을 해가지고 이제 주요한 예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올 건데 실적은 이런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ODM 업체들은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실은 일본에서도 화장품 기업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일본 이야기한 김에 일본의 지금 시가총액 상단에 다이치 상교라는 지금 제약사가 있는데 올해 일라이 릴리보다 더 큰 상승이에요. ADC 제재 모멘텀 때문에 간 건 알고 계세요.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인 좀 윤곽이 일단 하단부에서도 뭐 그래도 2차 전지가 오늘 좀 반응을 했다는 거는 네, 큰 뭐 위안입니다. 특히 이번 달 들어서 지금 중순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게 실은 포스코 퓨처엠이죠. 25, 6만 하다가 지금 21만 원까지 빠졌는데 일단은 2차 전지도 과락을 좀 멈추고, 예, 반등을 좀 시도합니다. 다만 저는 이번 7월 올여름 파스는 신고가, 조정 이후에 신고가 내는 쪽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 이게 수월하고 대응하기도 수월하고, 고가 매도도 기회도 많이 준다는 거. 예, 이게 오늘 뭐 전체 시장에 드러난 현상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소형주들의 다수는 이 대열에 동참 못하고, 시가 강세 다음에 오늘 마이너스 종목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특징 수급적으로 미국과 우리 증시의 큰 괴리 이런 부분을 또 자세하게 풀어주셨는데 이 일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사실 쉽게 정보를 알거나 이유를 알거나 하기가 힘든데 또 중요한 종목 ADC 관련된 종목까지 콕 집어서 정보를 알려주시는데 그렇다면은 8월 이제 첫날입니다. 전체적으로 8월 증시 어떻게 좀 꾸려가면 더 나은 한 달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팁과 그리고 오늘장 다시 한번 좀 강조해주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 또한 늘 이렇게 말할 때 조심스럽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올 하반기를 보는 투자 전략이 네 일단 축의 변화가 있다는 거 이걸 뭐 7월부터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축의 변화인데 근데 실적이 안 되면 베팅은 잠깐 이슈로만 그치는 거거든요.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 당장 볼 때 지금 영업이익이
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지금도 싸게 느껴진 종목을 사겠죠. 그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대표주에 있다는 겁니다. 대표주에 몰려있고,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뭐 대표주 장세 속에서 예, 흘러가는 거고, 호사하게 지금 뭐 지금 AI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도 상당히 많이 빠져가 지금 보유자들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근데 이게 축의 변화나 틀의 변화가 있으면은 대선 판에 제가 큰 변화입니다.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얘기입니다. 대선의 판이 지금 국내 언론의 90%는 전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이야기라 칭찬 일색이고 그런 논조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 대한민국 언론의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미국 언론을 자가해보고 미국의 쇠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완전 다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축에 실적이 되는 업종군들이 신고가를 낼 거예요. 그래서 조선방산 바이오 축이 정확하게 그 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표주 게임이 더 남았습니다, 실은. 이대로 끝날 판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반도체는 조금 시간 조정을 그치겠죠? 미국의 AI는 사실은 이번에 프리미엄이 많이 컸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준 것도 아니에요, 저게. 그 다음에 때가 되면은 저런 또 수급 논란이 있다가 삼성전자의 시간은 제가 뭐 빠르면 8월 아니면 9월에는 올 것 같아요. 그 시간까지는 조절을 해놓고 다시 저점 매수 기회를 기다리는 게 맞겠죠. 네, 이게 제가 중요해 보이고. 어쨌든 그 조선도 지금 오늘 후발주가 움직이듯이 지금 이제 대표주자들 게임 안에 요 3개 섹터 안에서 이제 뭔가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 바이오 시밀라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CDMO 업체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녹십자가 보면은 CDMO 모멘텀으로 폭등 일어날걸요? 네, 이거 지금 일본 모멘텀하고 비슷하게 가려고 하네요. 미국 정책 수혜주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걸 사라는 게 아니고 셀트리온 CDMO 관련주죠. 여러분 이번에 한번 모양 깨질 때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거는 유의하다. 알테오젠을 못했다면은 셀트리온이라도 적어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도 좀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BOJ라든지 FOMC 보고 7월 달에 내내 좀 달려왔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뭐 환시라든지 염두를 좀 해둬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는 좀 재료 소멸돼서 시선을 미 대선을 중심 축으로 해서 시장 구도를 보면 되는 건가요? 엔캐리와 관련된 주가가 좀 급한 자금들은 1달러는 상당 수준 된 거로 제가 확인했고요. 다만 이제 NI 추이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저기에 자금이 지금 전 세계 자금 운용 자산의 상당수를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은 사실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저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네, 그런데 그게 2차 제가 보기에는 뭐 N화 여파를 한 번쯤은 제가 8월 간사에 겪을 가능성은 있다는 거. 요거는 염두해 주세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수는 삼성전자가 좀 버텨주면 2,850도 금방 갈 건데. 네, 여전히 제가 지수 게임보다는 섹터 게임을 잘 하셔야 돼요. 섹터도 시호가 난 놈도 눌림목은 있고 조정도 있습니다. 항상 있죠. 그때를 잘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동 쪽은 별로 안 보세요? 네? 중동 쪽, 요번에 뭐 중동 네, 이스라엘 중동 불안 문제는 있고 잠재적 악재는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게 뭐 이란 중심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란이 보복한다면 지난번에도 확인을 했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나 변수 요인은 있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축은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면은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살아있는 축 조선방산 바이오 늘 강조를 해주시죠. 그리고 미국 대선 이제 하반기 우리가 내내 좀 회자가 될 만한 이런 내용들까지 기억하겠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택과 집중은 매일 이 시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이렇게 해석해드리고 하니까요. 이 시간 흐름 따라가신다면 충분히 또 이기는 선택과 집중 전략 만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인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